그래서 복화 구호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방망이, 박쥐, 배트로 공을 치다 이런 뜻을 가진 애가 누구죠? 배트 쓰는 법. 그러면 A는 여러 가지 소리, 여기서 여러 가지 소리 갖고 있는 건 A밖에 없고, A는 뭐 중에 뭐 됐다? 중에 A가 됐죠. 오케이, bat.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다음 녀석 엄마야? 뭐라고요? 맞나? 오케이, 낮잠은 뭐죠? 그렇지, nap 쓰는 법. 그렇죠, NAP죠. Nap. 오케이,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바쁘다. 그 다음 계속해서 지도는 map. 그렇지, 쓰는 법. 에이 P 그러니까 move app to map 되죠. 오케이. 자, 계속해서 다음에서 맵이었고요. 맵. 그다음에 톡톡 치다라는 뜻도 있고 수도꼭지라는 뜻도 있는 녀석은 tap. 그렇죠. 쓰는 법. 그렇죠. tap.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저거 있죠? 저거는 탭 이거예요. 수도꼭지 아니잖아, 저거. 오케이. 탭. 계속해서 살찐 fat. 자, pet 아니야, fat. 코로나 시대 때 조심해야 될 발음, 침이 많이 튀기기 때문에 fat 쓰는 법. 그렇죠, fat. Fat.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잼 쓰는 법? G? 아니야, 그치 말고요. 알고 싶지요. 혹시 이렇게 생긴 거 얘기하십니까? 네, 그거 어떻게 말하는지 글자 까먹었어요. 이름을 모릅니까? 아이고, 알파벳도 까먹었다. J잖아, J. J니까 G 소리. 뭐라고? J. 그 다음? A. 갈고리. 그래. 갈고리 맞잖아요. 예. 근데 갈고리라고 하면, 못 알아듣을 거 아니야. 잼.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남자는 man 쓰는 법. MAN. 그렇죠, man. 오케이. 아이고야. 됐어. MAN.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아, 이건 아까 했고. 그 다음. 오케이. 맷 쓰는 법. MAT. 그렇죠, 맷 빨개. 맷. 계속해서 펜. 그렇죠, 쓰는 법. 대박, 이거 펜이라서 못쓸것 같은데. 쓰는 법. PAN. 그렇죠. 뭐 팬이라고 써도 돼요. 뭐 프라이팬 이렇게 하니까 원래는 프라잉팬인데 어쨌든. PAN. 오케이. 자, 얘하고 발음 비슷합니다. 글자로는 다르죠. 됐습니까? 팬. 오케이. 경상도 사람들이 내가 니 얘를 그냥 니가 이러죠. 이게 발음을 잘 구분을 못해요. 둘다내 아, 예, 알겠습니다. 막 의식의 흐름대로.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can 쓰는 법. CAN. 그렇죠, can.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ram 쓰는 법. My friend. 프렌드 이름 쓸줄 알아야지. 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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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Yeah. damn 쓰는 법.
자, 그래서 여기서 배운 거에 공통점이 뭔지 혹시 발견했나요? A. 그렇죠. A가 있고. 그리고 또 A가 다 똑같은 소리 되지 않나요? 그렇죠. A, 에, 아, 어 중에 A가 됐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연습 열심히 한 티가 나네요. 굿잡. 잘했습니다. 사실 연습은 하나도 안 했어요. 오케이. 어우. 연습 안 해도 이제 할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늘었단 말이네. 재미니까. 오케이. 잘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쉬워서 그렇지. 어려운 거 만났을 때또 이랬다가 대박. 선생님한테 혼나지 마시고요. 연습하세요. 오케이.